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끈인데요. 앞에 끈. 근데 제가 재단상에서는 이거를 재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식서 방향이고요. 1.5cm밖에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감기 걸렸어요. 자, 1.5cm 그리셔서 그냥 박으시면 되고요. 이 끝은 이렇게 직각으로 하셔도 되고 사선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생활 한복이 아니라서 직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직각으로 하시거나 이게 1cm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좀어그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1cm는 안 그러면 2cm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등치가 좀 있으신 분이면 2cm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끝을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직각으로 저는 그냥 박을게요. 여기 원단이 지금 아직 그 대박 원단에 있더라고요. 원단이 저도 많은데 막상 옷을 또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원단이 많이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꾸 사게 되고 그러는데 잔뜩 있어도.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0.5만 남겨놓으시고, 이거는 끈이라서 이 박은 선이 가운데로 안 오고 가장자리로 가서 끈 우리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뒤집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시침에서 뒤집으시면 좋은데, 시침하기가 이 정도 되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깨끗바느질 하는 거 아시죠? 여기 시접을 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는데, 여기 조금만 위로 올라오게, 박은 선이 조금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다림질하면, 이게 지금 면이라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이 한복 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가지고 그대로 다림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것 없이 원래는 그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얘가 이제 펄렁펄렁 이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니까, 이런 경우는 끈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름솔에서 그 가운데로 가게, 시접이 가운데로 가게 그렇게 뒤집진 않아요. 그래서 끈일 경우랑, 이게 끈이 아니고 고정돼 있을 때, 그럴 때랑 뒤집는 방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셨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젓가락이나 그 드라이버 같은 걸로 뒤집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십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이거 나머지 하나도 제가 박을게요.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칼라거든요. 자, 여기 들어간 곳, 고기 이렇게 살짝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가장자리 위쪽이에요.
나온국 쪽이 몸판에 붙는 쪽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간 쪽을 박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그 봉지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실 거거든요. 소매도 나그랑 소매에다가, 그래서 나그랑 소매가 봉제하기가 쉬워요. 여기까지만 해서 하시고, 이거를 시접을 지금 이렇게 자르시면 돼서, 굳이 그 먼저 자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여기는 가름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접은. 그렇게 해서 안것 없이 뒤집으세요. 네, 이 칼라 같은 경우는 안것 없이 뒤집는 거는 칼라가 이 차이나 칼라는 달아놓으면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것 없이 여기 가름솔 다리미로 가름솔 할수 있는 데까지만 가름솔 이렇게 하셔서 여기 끝 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바늘로 이렇게 빼놓으시고 여기 시침실로 안것 없이 이렇게 뒤집으시거나 귀찮으시면 여기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시침실 하셔서 누르시거나 잘 하실 수 있으면 다리미로 그냥 이렇게 다림질 하셔도 괜찮은데, 면 같은 경우는 예쁘지, 이게 예쁘게 안 되면 비기 싫거든요, 칼라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매를 다를 건데요. 이게 제가 지방기능경기대회 갔더니 이 나그랑 소매를 세딘 소매처럼 소매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더라고요. 저는 40년 넘게 이거를 했지만 그렇게 봉제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좀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한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문화센터 이런 데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 나그랑 소매는 나그랑 이 선이 있죠. 만든 선, 패턴상에 만들어 놓은 나그랑 선, 소매선. 그 선을 먼저 연결을 하고 옆선을 연결해요, 봉제가 원래. 그래서 너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봉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양쪽에, 이게 지금 뒷판이거든요. 소매를 먼저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 양쪽에 나그랑 소매 먼저 연결하고 이쪽을 박아요. 그래서 세딘 소매하고 얘하고는 소매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봉제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세딘 소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센터 이런 데서 배우는 거를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라서. 우리 학교 애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현장에서 그 취직해서 갔는데 그렇게 그 봉제는 물론 그 애들이 가서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학교도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랬을 테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하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으실 거고. 패턴 뜰때 이거를 맞춰놨기 때문에 맞으실 거예요, 웬만 하시면. 약간 비바이어스가 있으니까 핀 꼽아서 하세요. 그냥 하시면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지 않게 핀 꼽아서 이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그랑 쪽을 먼저, 나그랑 패턴 또는 소매 쪽을 먼저 연결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일도 모르고 봉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 봤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를. 그한 분이
그 직업전문학교 그 교사라고 하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서 배우고 나간 사람은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울 때잘 배우셔야 돼요. 기본 기초 배울 때.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저는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다른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 반대쪽도 앞뒤판이 있어요. 소매가 구별하셔서.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도 그렇게 배우신 분이거나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데. 세딘 소매가 그렇게 다르니까 이것도 소매니까 그렇게 다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봉제 방법이에요, 그건.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앞판도 여기에다 연결하세요. 앞판이 오른쪽, 왼쪽이 틀리니까 잘 찾으셔서, 뭐 이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혹시 재단 하시다가 잘못하셨으면, 잘못하셨더라도, 그냥 하시지 말고, 그냥 틀렸더라도 그냥 하세요. 다시 재단하시지 말고. 얘가 제가 지금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됐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생활한복 느낌의 블라우스라서, 오른쪽으로 하셔도 되고, 왼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하셨더라도 그냥 하세요. 누가 뭐너왜 그렇게 했어?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잠깐만요. 이게 안단을 떠나서 오른쪽 왼쪽이 맞는지 제가 좀 볼게요. 안단하고 또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해놓으면 처음에 했던 대로 안 되면 안단을 또 떼어놨기 때문에 안단을 심지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재단할 때 제대로 안 했으면 안단도 거꾸로 있겠죠. 그래서 잘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안단을 심지를 붙여놔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안단을 다시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자, 이렇게 해서 얘 여기 박으시고 반대쪽도 붙이시고. 그다음에 자, 반대쪽도 그래서 이 나그랑 소매 할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안 지가 나그랑 소매 할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우스워서 그 사람이 또 직업전문학교 선생님이었다니까 더 웃긴 거죠. 그게 더 웃기다리기보다 기가 막혀서. 내가 같이 하시던 그 기능경기대 하시던 분도 자기도 그렇게 배울 때 그렇게 배웠대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아유 이거 우리 학교 애들이 보면 안 되겠다. 안될 텐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자 단추고리 천고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다가 붙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오브룩 쳐서 제가 시접을 다 소매 쪽으로 다 넘겨서 가지고 왔어요. 다리미로 넘기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앞판에 단추 있는데 단추고리 끼울게요. 여기 이것도 안 것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뒤집은 게안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겉이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봉제 한개 보이는 데가 있어요. 보이는 쪽이. 자, 그리고 얘는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얘를 이렇게 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꼬아서 그 요번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때 이거 벌어지지 않게 다루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여기 끝을 꼬으시면 안 벌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100% 벌어져요.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시면 비록 말은 많기는 하지만 말이 뭐 그냥 쓸데없는 말은 아니니까 예, 배우시는 건 많으실 거예요. 그냥 틀어놓으시고 일을 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자, 이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해서 꼬아서 이 사이즈는 다 똑같이 맞춰서 한 1cm 정도. 또 이거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똑같아요, 이게. 예전에 특히 제 나이 연령대에 하셨던 분들은 하시는 일들이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안것 있으니까 안것 하셔. 겉이 이쪽으로 가게 얘랑 만나게 꼬아서 1cm 정도만 나오게 하세요. 시접을 여기다 그려 놓으시면 좋죠. 그러니까 1cm 눈으로 읽기 되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안 되시면 시접을 이렇게 쭉 그려 놓고 하세요. 자, 꼬아서 겉이 얘랑 닭에 이게 또 사이즈가 틀리면 비기 싫거든요. 그래서 시접을 좀 그려놓고 하시면 그냥 붙어있을 정도로만 지금은 하시면 되세요. 저 혼자 할 때는 이제 이거 그냥 안단 박으면서 그냥 끼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센치도 또 이거 박을 때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잘 보시고 위에까지 이게 7개거든요. 뭐 6개만 하셔도 되고 6개 하면 6cm 정도 떨어지면 되고 지금 이건 6cm가 아니라 6cm가 조금 안 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6.9cm 이 정도, 5.9cm. 위에도 꼬아서 시접 바로 밑에다가 하세요. 이 마지막 거는. 그리고 그 칼라 박을 때 여기 얘 박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시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안단 이제 박으세요. 안단을 제가 사실은 박았었거든요. 이걸 까먹고 박아가지고 그래서 밑에는 그냥 달려 있어요. 이거를 뜯어서 자 여기 여러분들은 편집해서 아마 그 과정이 없으실 거고 제가 편집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고 박으세요. 얘도 끝에 오브룩 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놓으실 때 시접 그린 데랑 딱 맞게 해야지 얘가 사이즈가, 청구리 사이즈가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사이즈 그려놓은 데다가 얘랑 딱 맞게
하시고 여기를 이제 박을게요. 여기는 가름솔에서 자, 이 단추가 휘어지는 첫 번째예요. 자, 이거 여기다 손 대는 거는 아마 미싱 오래 하신 분들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늘어나지 말라고 제가 여기 식사 테이프를 안 붙였기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여기 바이어스라서. 그래서 늘어나지 말라고 손을 대는 거거든요. 바이어스라고 하더라도 뒤에다 손을 대면 일도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익혀 놓으시면 좋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식사 테이프 붙이실 거면 시접 쪽에다가 붙이시고 나중에 봉제 한 다음에 떼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나머지 이거 남는 거는 잘라내세요. 시접에서 나온 것만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다림질해서 꺾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꺾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끝은 접어받기. 이거 지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칼라 다를 때 얘를 끼워 달아야 돼서. 자, 여기 0.5만 접어서 끝박음. 끝 스티치 는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리미로 이렇게 제가 꺾어서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칼라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스티치, 끝 스티치 제가 넣을게요. 끝 스티치 넣기 힘드시면 그0.5 스티치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단이 얇아서 끝 스티치 넣으면 좋거든요. 그 스티치는 원단이 얇으면 끝 스티치가 좋고요. 원단이 두꺼우면 1cm나 0.8 스티치 이 정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을 원단 정도면 0.5 이 정도. 그래서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스티치도 틀려져요.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추석 한 3일 전인가 교수님, 석사 지도 교수님이 톡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교수님. 그래서 잘 지내요. 그랬더니 추석 지나 한번 뵐게요. 그랬더니 알았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학교에는 도서관 때문에 제가 가끔 가는데 교수님하고도 시간을 또 맞춰야 돼서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 또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를 잠시만요. 자, 여기 반대쪽 앞판 있죠? 거기를 꺾어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여기 제가 이거 시접을 또 이거 하는 해놓은 지가 꽤 돼서 몇 센치 여유분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패턴 대봐야겠네요. 여기 3cm 준것 같거든요. 이거를 접고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안단 박은 거 있죠? 그 가름솔에서 꺾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주머니 표시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은 몸판에다 그냥 박으셔도 되고요. 오른쪽, 저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제가 왼쪽이 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박으실 때 끼워 박으셔야 돼요. 여기는 눌러 박으면 비기시는 데라 이 단추구멍, 그천 단추구멍 단추한 거, 이거 청고리 한 거, 그 위에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밑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박으세요. 얘를 끼워서 이거 박을 때 같이 끼워서 박으세요. 이상하게 한번 뜯으면 여러 번 뜯게 되더라고요. 옛날부터 이렇게 삼세번이라고 우리나라.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박으세요. 반대쪽은 몸판에다 눌러 박아야 될것 같거든요.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 쪽에서 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좀 생활한복 느낌이 좀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옷은 생활한복은 아니라서 몸판에다 그냥 눌러 박아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옆쪽하고, 이게 지금 반대쪽 앞판이에요, 오른쪽. 옆쪽하고 한요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우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떨지 싶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디자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거슬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고, 자, 앞판, 오른쪽 앞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두번 접어서 여기를 제가 박을 거거든요. 근데 박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 지금 칼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칼라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칼라 넣고 여기를 이렇게 박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중에 하고 옆선을 먼저 박아보세요. 그래서 밑단을 꺾고 여기 앞에를 박아야 돼서 밑단이 박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먼저, 옆선을 먼저 박으셔야 되세요. 자, 제가 소매단을 거꾸로 꺾었네요. 자, 겨드랑 여기 먼저 맞추셔야 되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활한복 느낌이 조금 나서 그 면으로 생활한복 웃도리로 그냥 착용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자, 여기서부터 박으세요. 1cm. 이게 제가 지금 거즈 느낌이 나는 면이라서 되돌아박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원단이 얇아서. 아마 세밀하게 보신 분이면, 아, 선생님이 되돌아박기 왜안 할까? 이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옆에 트임은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까지 그냥 다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옆 트임 하고 싶으신 분이면 이거를 가름소를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여기 밑에를 그 시접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라 시접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오브룩 쳐서 시접은 옆선으로 넘기세요. 뒷판 쪽으로 넘기세요. 그다음에 자, 반대쪽도 겨드랑 먼저 맞추시고.
해서 요거 우부룩 쳐서 뒷판 쪽으로 시접 넘기시고 밑단 꺾어서 가지고 오세요. 자, 여기 밑단 이렇게 꺾어서 가지고 왔고요. 밑단 양 끝에 여기 예쁘게 이렇게 잘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나중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공구르기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 주머니는 제가 다 해놓고 할지 말지 그때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진 올라갈 때는 주머니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좀 뜬금없을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칼라 먼저 다를 건데요. 이거 칼라를 저는 이 끝을 오부룩 쳐서 그냥 밑으로 내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눌러받게 하고 싶으시면 한쪽을, 겉으로 나오는 쪽의 칼라를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서, 풀칠해서 안쪽으로 접어서 여기 받고 얘는 눌러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했냐면 비기 싫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눌러받게 하면.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박아서 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끝에 오부룩 쳐서 그냥 눌러 박을 거예요. 여기 눌러 박을 때 칼라에 눌러 박는 게 아니라 여기 몸판을 한번 박을 거거든요.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는 방법이 칼라를 이제 다를 거거든요. 스티치는 칼라 달고 해야지 더 마무리가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제 순서가 옷을 얼만큼 완성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그거를 좀 가늠하는데 거의 90%는 차지하거든요. 자, 이거 이쪽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안단을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서 이거 세 개를 여기를 이렇게 맞추시고 칼라가 여기 뜨지 않게 끝에 뜨지 않게 제일 조심해야 될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핀 여기 꼽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선, 목, 여기가 옆목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목이에요. 그래서 얘 맞춰 놓으시고, 칼라에다가 얘를 옆목, 뒷목을 표시를 그러니까 해 놓으셔야지 이걸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뒷목 맞추시고, 웬만하면 다 맞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고급지게 하고 싶으시면 안단도 바이어스로 안감으로 바이어스 치시고 얘도 바이어스 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도 이 끝까지 다 가고 얘를 이렇게 젖혀서 얘는 이렇게 젖혀진 상태로 얘가 이렇게 접힌 상태로 피지 마시고 이렇게 접힌 상태로 핀을 꼽으세요. 그거는 이따가 스티치 넣을 때왜 그런가는 이따가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여기 어깨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른 거는 각각 포인트마다 포인트를 먼저 핀을 꼽아 놓으시면 훨씬 더 박기 좋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핀 꼽으셔서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박을 때 1cm 시접을 박으시는데 골이 안 박히게 조심하세요. 자, 되도록이면 고리 끝을 박으시면 좋고요. 박으시면서 고리 끝을 박으시는데 고리가 안 박히게 조금 치워놓고 박으셔야 되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히는 데가 딱 맞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살짝 바늘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여기는 세 개가 다 가장자리가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박아 나온 다음에 나머지 맞추시면 되고요. 핀 꽂으시면 상관없고요. 자, 여기가 바이어스가 있는 쪽이라서 잘 박으셔야 돼요. 1cm로 카라 너비는 2cm에서 2.5cm 하시면 되고요. 조금 살집이 그 가슴둘레가 좀 많으신 분이면 2.5cm, 3cm 요 정도 다른 거보다 칼라 너비가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물론 뭐 넓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기본 샘플이 이제 다른 것보다 컬러가 좀 작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빼시고, 얘가 조금 덜 갔네요. 조금 더 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덮이게, 양쪽 끝이, 이렇게 얘를 꺼내면, 이렇게 덮이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 덮여요. 자, 여기는, 제가 오브록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오브록 쳐서 가지고 왔고요. 시접을 0.5 남겨놓고 오브록을 다 잘랐어요, 오브록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지금, 칼라가 식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라가 이렇게가 식서 방향이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조금 틀린데요. 이렇게 식서 방향을 놓게 되면 여기 끝이 늘어나요. 이 끝이 늘어나는데 식서 방향을 이렇게 하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접이 1cm만 있어도 지금 여기가 고기잖아요. 목 부분이. 그래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위밥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위밥 주면 그래도 안쪽이긴 하지만 비기 싫거든요. 그래서 0.5만 남겨놓고 다 잘라서 오브록을 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스티치를 제가 한꺼번에 다뺑 돌려서 한 번에 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스티치를 넣을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앞판이 약간 비바이어스거든요. 그래서 핀으로 살짝 좀 꼽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잘못하면 이게 꼬이거든요. 근데 한번 꼬이면 끝까지 다 꼬여요. 그래서 핀으로 이렇게 살짝 꽂아놓고, 뒷판은 괜찮은데, 앞부분이.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겹치게 된다 그러면 겹치시는 게 나아요. 막 잡아당겨서 박지 마시고. 겹쳐서 그냥 박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원단이 2호 탈 정도면 원단을 그렇게 두꺼운 거 쓰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겹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박을게요. 자, 근데 여기 옆선 쪽에서 먼저 박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아, 이거를 저 칼라 있는 데서 한번 끊어야겠네요. 그 매듭은 되도록이면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좋거든요. 여기가 매듭이 생기겠네요. 여기 위쪽이 매듭이 밑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도 스티치를 이렇게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스티치는 비기 싫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제가 그냥 넣을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정도 안 딸리면 뭐 벌렁거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 1.5cm. 넓게는 안 하고요. 1.5cm로. 밑단도 1.5cm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충 그려서. 밑단은 1.5cm로 꺾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밑단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 위에 겹치지 않게. 여기는 딱 같이게 하셔도 되고요. 살짝 굴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고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가. 자,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 밑에까지 가지 마시고요. 꺾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뭐 밑에까지 하고 여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네, 편하신 대로. 여기가 약간 비바이어스라서 꼬일 수 있어요. 잘 봐주세요. 0.1. 핀을 여기다 꽂고 하면 핀이 망가지거든요. 핀이 휘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 미싱에 좋지가 않아요. 미싱 바늘이 부러져서 그게 이제 얼굴로 튀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그거 보험도 들어놓거든요. 다치면 보험 처리되게. 학원 인가를 받으면 그걸 꼭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걸리면 또 감독 지도가 들어와서. 위에까지 쭉 올려서 한꺼번에 박아보세요. 그다음에 자 여기 칼라 칼라는 겉에서 여기 처음부터 할게요. 자 되돌아가기 0.1 때리세요. 몸판 쪽으로 시접은 몸판 쪽으로 넘겨서 몸판 쪽에다가 0.1. 자 보이는 쪽이라 잘 때리셔야 돼요. 치지 않게 딱 벌려서
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칼라에다가 이 스티치 있는 것보다 몸판에 있는 게 훨씬 낫네요. 닦기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끈 끈이 이제 얘 여며서 잠시만요. 자, 소매 소매도 0.1 이거 소매는 사실은 제가 접어서 입는 게 그렇게 처음에 이제 소매 디자인 할 때 그렇게 의도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접어서 입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소매 뒤집어서 박으시면 좀 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박으시면 좀 편하십니다. 끈을 이렇게 놓으시고 반대쪽 끈을 겨드랑이에 끼우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이렇게 놓으시고 끈 위치 잡으셔서 얘가 지금 이렇게거든요. 여기가 딱 맞고 이쪽이 사선이겠죠. 이렇게 해서 끈 위치 잡으셔서 여기 언발이니까 언발 잘 보시고요. 네, 이걸 제가 저쪽에서 펴서 펴놓고 표시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표시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 주머니를 제가 그냥 달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쁘면 다르시고 되기 싫으면 안 다르셔도 되고 이거는 어차피 샘플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면 거즈라서 생각보다 막 비치고 그러지는 않은데요. 0.1 끈 스티치. 자, 여기 고기 있어서 고기 있는 데는 필요하면 손으로 돌리세요.
무기 많아서 손으로 안 돌려도 되네요, 저는. 공이 밋밋해서. 하시고 자, 끈을 여기 끈을 제가 표시를 해갖고 왔는데요. 반대쪽 앞판이 여기 정도 있게 얘랑 거리가 3cm 정도 되게 그래야지 묶을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3cm 정도 떨어져서 얘를 표시를 하세요. 이거는 두번 박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박으셔야겠네요. 0.5cm, 여기 선에서 0.5cm 먼저 박으시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거 막 생활한복 하신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복이나. 이렇게 해서. 먼저 박았던 시접이 보이지 않게 0.5, 0.5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달 건데, 여기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시접이 보이지 않게 덮이게 박으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봉제는 다 끝났거든요. 이거 이제 제가 다림질해서 사진으로 올려드리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봉제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간단한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청고리 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